Times. 네, 자신의 수입 말고 모든 게 인상되는 이 시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의 수입 말고 모든 게 인상된다는 말이 굉장히 슬프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그 임금 상승하고 같이 진행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항상 늘 문제는 내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네? 물건값이 오른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은 제자리인데 네. 가격은 자꾸 오르는 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거기다가 금리는 자꾸 오르고 네. 네, 대출하신 분들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가계부채는 미친 듯이 불어나고 네. 있고 정말 뭔가 참 되게 불경기가 다시 네. 온다라는 느낌이 진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버티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에 근데 또 이런 시기에 사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는 또 사라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불난 집에 네. 기름을 붓는 격이 네. 되는 그런 악기들이 요새 자꾸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면서 또 그 버티는 와중에 어떻게 또 여유돈이 좀 생기신 분들은 네. 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돈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여유돈이 바로 사라지는 마법 네. 네, 팬더 커스텀샵입니다. 팬더든 뭐 어떤 브랜드든 커스텀샵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뭐 현금 보유량이 뭐 바닥을 치게 되는 바닥을 치죠. 네, 뭐 그런 상황이 생기죠. 자,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 이제는 뭐 커샵 나왔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한 5,600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7,800을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그걸 생각해도 그 이상입니다. 네. 899만 원. 진짜야? 900이에요. 900을 잘못 본 거 아니야? 900. 아, 899만 원이구나. 그렇죠. 900만 원이에요. 아, 이젠 커샵이라 그러면은 8,900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좋네요. 자, 오늘 60 텔레. 네. 다음 시간에 60 스트랫. 이거는 저렴해요. 얼마야? 799만 원. 오야 800만 원. 800이 안 하네. 야야.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은 6263 스트라토캐스터. 오, 더욱 저렴해요. 793만 원. 오야. 6만 원 더 싸네. 야 좋네요. 야, 800 안 하는 커스텀 샵이면 뭐 아주 저렴하죠. 네. 지금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소리가 날래나 저? 정말. 요즘은 진짜 뭐 크게 할인이 적용돼서 사는 재미가 있는 상품을 만나보기가 어렵고 어렵죠. 네,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하게 하는 제품들만 즐비하죠. 자, 오늘 이 60텔레도 저희가 예전 60텔레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존 가격을 들으시면 정말 아쉬우실 거예요. 2021년 9월 9일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하고도 한 2개월 전, 한 14개월 전 60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랠릭의 가격은 67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짜잔. 야, 굉장하죠. 82.5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부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60에 60에서 착안을 해서 일갑자의 내공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물스물 이제 올해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2월에 했었던 3톤 선버스트 올림픽 화이트 60텔레 헤비랠릭 모델이었는데요. 730만 5천 원이었고 이 당시에도 이미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죠. 네. 81점이나 봐요. 81점. 네, 텔레 오마카세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3톤 선버스트 요것도 730만원짜리 81점. 오. 선생님은 이제 그 텔레 오마카세에서 그 집과 라이벌 오마카세 이렇게 네. 드렸고요. 네.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해서 저는 두 군데 다 먹으니 이제야 배부르네 라고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전 모델들도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다 그런 거죠. 네,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도 역시 가격은 동일. 근데 이게 83점 나왔습니다. 네. 디자인 점수를 조금씩 더 받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혜성같이 등장한 금메달 오마카세. 저는 오! 이 집은 배부르네 이렇게 드렸어요. 역시 아즈텍 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 그 신라인 랠릭으로 가면서 가격이 700만원대 후반으로 확 띕니다. 이때서 이제 770만원 이상이 가게 됐고요. 가성비가 12, 11 나왔는데도 80은 넘어요. 81점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때 한 줄평 멋있네요. 소금 없이 짜고 설탕 없이 달다. 이렇게. 저는 존재 자체가 장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899만 원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굉장하죠. 팬더 커스텀 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 1960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랠릭 시리얼 넘버 CZ562308 모델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썬버스트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899만원 간단하게 프로파일링 해볼까요? 네. 아, 이게 헤비랠릭이군요. 네. 이거 진짜 군대 기타네. 군대요? 네. 이게 뭐 버클 기수도 아니고 네. 뭐에 탔어.
탔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저거다. 저 화기 중대 저기 대전차 로켓 부사수다. 부사수. 아, 부사수예요. 네. 뒤에 있어가지고. 네, 뒤에 있어 이렇게 넣고 딱 비켜야 되는데, 야 지금 발사한단 말이야. 이걸 막았어. 아, 그래서 여기가 아, 까진 게 아니고 살짝 탄 거구나 여기가. 끝이었어요. 야, 네. 생명의 은인 기타네요. 네, 그렇죠. 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기타. 야, 기분 좋아갖고 술 마시다가 이거 전당포에다 맡긴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술값 모자라. 술값 모자라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 네. 기타를 전당포에 맡겼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화기중대 부사수. 네, 부사수. 화기중대 부사수. 대전차 로켓 부사수. 아, 좋습니다. 네. 대전차 로켓 부사수. 네. 좋아요. 후폭풍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네, 그렇죠. 되는군요. 네. 그래서 10m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 바로 옆에 있던지. 그 왜 총 그 포를 쏘는데 기타는 옆에 왜 두고 있었을까요? 좀 빠진 부사수네요. 빠진 부사수.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빠진 부사수. 네. 네, 포를 쏘는데 기타를 들고 있다가 목숨은 구했으나 기타가 타고 네, 그 전당포에 맡긴. 네, 기분 좋다고 술 먹다가 술값 모자라서 전당포에 맡긴.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사수 기타 오늘 네. 같이 한번 리뷰해 볼게요. 자. 899만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3.2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라고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1.5mm 핏가드는 저희가 1mm, 2mm라고 얘기하고 뭐 늘 애매해서 그냥 45 플러스 1이라고 할 때도 있고 44 플러스 2라고 나오고 할 때도 네. 있는데 정확히는 44.5 플러스 1.5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1mm는 너무 두껍고요. 네. 2mm라고 하기엔 너무 좀 얇아요. 1.5 정도 나옵니다. 네. 12 프레트 뒷둘레는 77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고요. 쿼터 손 메이플 넥에 60 스타일 오벌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의 본넛. 그리고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로즈우드 양이 아주 많죠. 네, 지펀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1 네로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모던 텔레 와이어링이고요. 브릿지는 5863 텔레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되게 긴데 그냥 쇠조각이죠? 쇠조각, 예. 네. 쇠조각 브릿지. 예.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이 소리 또 좋단 말이에요. 네, 존재 자체가 아. 장르. 예. 좋다. 어이 굴러 굴러. 되게 드라이하죠 지금 소리가. 듀얼리스트. 뭐랄까? 이게 짝. 자, 레드라이고요.
좋다. 아, 어떻게? 그쵸. 뭐 정말 뭐, 사람 홀리는 사운드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마샬, 아, 마샬 게임인데. 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좋겠네요. 야, 뭐 톤 메이킹도 한번 해볼까요? 후아. 2012년도에 3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샀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네, 방 실장님이 사시는 바람에.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예. Go one, two, three, four. 달라붙지 않습니까? 네, 아주 신나는 아, 텔레 연주. 야. 잘 들어봤습니다. 60 텔레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트 부사수 기타. 예.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오늘 사십시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십시오. 네, 가장 쌉니다. 네. 900 하, 진짜 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예. 너무한 걸 알지만 너무 갖고 싶다. 네, 그렇죠. 네. 너무너무 시리즈죠. 네, 너무너무 시리즈. 오늘 아... 제일 비싼 걸 제일 처음에 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 다음 시간이 그래. 있으니까 뭐. 네, 다음 시간은 저렴한 기타요. 네. 899 아니고요. 네. 799. 아, 네. 100만 원에서요. 100만 원에서. 네. 네, 좋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예.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8, 평균 점수는 79입니다. 네, 뭐 이거 뭐 가성비가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네. 80이 나오기가 좀 힘드네요, 힘드네요. 이제. 네. 거기다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신라인 랠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막 18, 19 이렇게 네, 받으니까 맞습니다. 가성비가 11, 12가 나와도 80이 넘었는데 요거는 네. 아쉽게도 문턱에서 딱 모자랐습니다. 79점이 나왔어요. 부사수가 랠리가 돼갖고 네, 부사수 불에 맞아가지고 좋습니다. 뭐 어쨌든 커스텀 샵이 사운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맞으나 맞아. 지금 같은 점 그 가격이 계속된다면은 80이 계속 조금씩 안 될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가성비가 뭐 10, 1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네, 다음 시간에 60 스트레스는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에이지드 블랙 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